이혼하자 우리. 남남으로 갈라서자고 아예? 너 이제 와서 이런다고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니? 결국 네가 우리 아이 포기한 거잖아. 너 그거 실수 아니야.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던 네 진심이지. 난 자격지심해. 넌 내가 원망스러워서. 그러면서도 그 감정 외면하고 아닌 척 괜찮은 척 다른 이유로 자꾸 부딪혔어. 난 네가 영원히 내 편일 줄 알았어. 내 쉼터일 줄 알았고. 근데 아니잖아 이제. 요즘 우리 사이에 그럴 상황이 있긴 해? 나라고 뭐 너랑 사는 거 대단히 행복한 줄 알아? 그래서 너도 불행하고 나는 나대로 불행하고. 그런데 왜 같이 살아야 돼? 누굴 위해서? 그래 씨 이혼해! 어? 까짓껏 이혼하지 뭐! 그 빛은 열기는 간지러움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? 그때 콩깍지 씻어서 둘이 좋아 죽던 때인데?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넌 나랑 있을 때 말곤 웃는구나 여전히. 글쎄 감별한 건가? 별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그동안 잘 살았잖아. 지금 와서 이혼한 이유가 뭐야? 참 우습게 들렸었어요.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. 우리 인생에 낙오한 거 아니야. 또 다른 선택을 한 거지. 네 첫사랑 맞지? 그 성당 같이 다녔다던 정목 선배? 코드가 맞은군.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헷갈리구나. 원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. 그러니까 너무 갈등하지 말고 그냥 가봐. 네가 선택한 길로. 사람이 감정의 속도가 다 똑같을 순 없잖아. 누가 저렇게 달라네? 누가 보면 진짜 가족인 줄 알겠어. 저거 저거 넘치는 거 아니야? 형수 때문이지? 둘이 뭐 있는 거 맞지? 나 속내 좋다. 호감 있어. 엄마가 좋아해요. 웃어요. 이용 당해주세요. 시간 단축하게. 결단 빨리 내렸네. 축하해요. 슈아 엄마랑은 잘 지내나 봐? 우린 정말 남일 때만 잘 맞는 사람들인가 봐. 아니 어떻게 아무렇지가 않아. 말이 안 되잖아. 그럼 뭐 아무렇지 않지 않으면 뭐 어쩔 건데. 나라도 괜찮은 척 해야지. 걔라도 행복하게.
넌 지금 행복하냐? 제대로 풀하지 못할 거 계속 풀한 척. 여기가 엄쳐서. 너 아직 손 선생님 사랑하잖아. 아니야? 솔직한 네 마음은 뭔데? 진짜 정리된 거야? 내가 내 감정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거더라고. 네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봐. 정말 그런 잡다한 이유들 때문인지, 아니면 네가 아직 제부랑 헤어질 준비가 안 된 건지. 같이 가자, 나이야. 송나이한테 아직 미련 있어서요.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. 네가 날 걱정하는 마음이 뭔지. 나 뉴욕에서 콜 받았다. 나이한테 같이 가자고 어제 얘기했어.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따져봐요. 어디로 가야 행복할지. 나이야, 야, 나 너 못 보내겠다. 아무데도 가지 마라 제발. 사랑해, 윤규진. 사랑해, 송나이.